우리 게스트 분들 가운데 또 여의도에 계신 분들 가운데 탑티어 지혜를 가지신 우리 형사반장님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식 도중에 왔습니다. 아유. 그 맛있는 짜장면을 놔두고. 예. 잘하셨습니다. 눈앞에 아주 짜장면 반 그릇 더 드셔서 뭐 할 겁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이분들께 지혜 나눠주셔야죠. 예, 그래야죠. 네. 예. 자, 오늘 우리 부장님과는 뭐 시장 얘기도 좀 당연히 해주실 거고요. 네. 시장에 대한 전망 이런 것도 이제 지금 또 이제 시작을 해주시는 거죠. 예. 오늘도 아마 팬이 있으신 거 보니까 예. 칠판에 또 칠판에 조금 더 쓰드리도록 했고요. 지난 시간 매우 좋았습니다. 예. 저희 네. 뭐 신한은 이런 걸 좀 잘합니다. 우리 오건영 부부장도 그렇지만 그러네요. 예. 네. 아, 일단은 뭐 지난 주에 비해서 확실히 시장이 좀 좋아진 걸 많이 느끼셨을 거고요. 아마 우리 기관 투자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네.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지금 그 연기금들도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해서 네. 물론 이제 꼭 그렇게 바닥이라고 매수를 한 거냐 이제 저가 매수 중에서 이제 싼 거 중심으로 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제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그 생각보다는 시장이 좀 좋았다라는 데는 많이 동의들 하실 거고 네. 그 기저에는 미국에서 아직은 섣부르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론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있으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는 뭘 얘기 드릴 거냐면 네. 시장이 왜 이렇게 됐지?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조금 정리를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왜 이렇게 됐지라는 건 지금 시장이 뭐 어떻게 일단은 되나요? 되게 네. 뒤죽박죽이시라 대부분 보면 전망에 대해서도 되게 불안해하실 거고 왜냐면 지금 특히나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예.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해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뭘 보면 그 이전에 피할 수 있을까? 네. 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좀 같이 해드릴 거고요. What happened to market? 네. 네. 우리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이거를 오늘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시장에 나온 정보 가지고도 여러분들 충분히 다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분석을 오래 하다 보면 굳이 많은 데이터가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핵심은 그 데이터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표 30개 본다고 시장이 보이는 건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실제 경제 지표를 들이대보면 경기 지표 몇 개면 사실 어느 정도 판단이 다 나와야 되고요. 네네. 그걸 혹시 디테일하게 뭔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보조 지표까지 쓰는 건데 뭐 그러면 더 좋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안 가도 좋습니다. 모든 것들은 대부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자, 거기에다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제 신문을 스크롤 배운 게 있는데 신문 기사를 예, 좀 보여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신문 기사부터 저희가 좀 보여드릴 텐데 이 기사는 뭐에 관한 기사일까요? 예. 이게 파월 관련된 기사였군요. 예. 네. 자, 잘 보시면 이게 네. 이제 신문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신문 기사 중 날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3월 4일이죠. 네. 이때 FOMC가 있었습니다. 이때 파월 의장이 다른 신문들은 제목을 그렇게 뽑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동아일보인데 굉장히 제목을 잘 뽑으셨더라고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했어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파월 의장은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악재라고 임을 경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시장에서 물론 당연히 긴축에 대한 우려도 더 있을 거고 그렇지만 네. 이것 때문에 그게 다 흐트러질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서운 얘기했던 거예요. 게임을 바꿀 수도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이미 예고를 해줬었던 거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얘기를 보시고 아 이미 파월이 이렇게 우리한테 시장에 대단히 경고를 크게 해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드릴까요? 원하는 건 말씀하세요. 예. 다 지워드릴까요? 그 다음 거. 네. 아, 다음 기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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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요걸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봤더니 요거 이제 많이 보시는 거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 물론 이제 더 많이 높아졌지만 한 달 전에 비해서 현재 보시면 여러분들 퍼센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자, 연준의 어떤 그 전망에 대해서 한 달 만에 이렇게 뷰가 바뀔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무엇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 때문이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침공했었을 때 빨리 끝났다라면 안 그랬을 텐데 길어지다 보니 이렇게 사실 여기만 가지고 갔지만 5월 말고 6월 달에도 지금 50BP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한 달 안에 우리가 치료해야 될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이 이런 것 때문에 왔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있고. 보여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 모르는 건 아닌데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블러드 총재가 계세요. 그렇죠? 이분이 예견 걸 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걸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어떤 얘기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해답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면 네, 제임스 블러드가 뭔 얘기를 또 했군요. 예.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입니다. 요거 예. 자, 이제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자, 이게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며칠 전에 7일에 하신 건데 일단 중요한 얘기가 사람들은 많이 간과를 해. 이분이 맵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경기 확장은 오래된 것이 아니며 그다음에 오래 지속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는 경기 확장이 마무리될 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네. 지금 경기 확장이 사람들은 마무리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사실 어떻게 돼요? 오래된 것도 아니야. 얼마 안 됐고 이제 시작 정도는 돼. 그리고 이게 짧게 끝날 것 같지 아닙니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에는 지금 초점을 안 맞추고 계세요.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경기 확장이 더 오래 간다. 오래 간다. 생각보다 오래 갈 거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확장도 오래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 표현을 굉장히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은 사실 경기가 거의 끝나갈 때 확장기를 끝나고 말해갈 때 나타난 현상인데 지금은 초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분조차도 경기는 오래 갈 수 있다. 물론 말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연준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뒤쳐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실수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매파적인 발언은 무엇 때문이에요? 뒤처진 걸 바로잡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뒤처진 게 따라가지면 그때부터는 정상 스텝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서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매우 높긴 하지만 다음 회에서 가이던스를 확인해 준다는 얘기라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먼저 봐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경기 확장 이미 오래됐던 게 아니라 지금 오래되지도 않았고요. 네. 생각보다 길게 갈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뒤쳐져 있는 거다. 네. 인플레이션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가 실수를 해서 지금 많이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경기 확장이 지속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제가 드렸는데 하나 빠졌는데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간과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크지 않게 봤는데 실제는 커졌다. 이 얘기를 하면은 실수를 두 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첫 번째는 원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내가 정책적으로 시기와 관련해서 뒤쳐져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생각보다 크지 않게 봄으로 인해서 또 실기를 했다. 네. 자, 두 번 이상 실기를 했으니 뒤쳐진 거 마련하려면 두 번 정도 스텝을 더 밟아야 되죠. 두 번 나가는 걸 네 발자국 나가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5월에 굉장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이유들이 되는데 더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잘 보세요. 그렇게 매파임에도 불구하고 큐티는 한다. 대차 대조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산 매각이 임각한 것은 아니며 나중에 결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산 매각이 임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만기되는 거 재투자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브레이너드 총재라고 있죠. 연준 부의장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5월에 결정을 해서 6월부터 하겠다라는 얘기 지금 이틀째 하고 있어요. QT를. 그분이 그렇죠. 네. 그분이 의사록을 그대로 전날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준 분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분조차도 되게 매파적으로 돌아서 써 있는데 그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게 QT는 하긴 할 건데 결정은 올해 될 거고 시작은 6월에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5월에도 QT도 세게 할 거고 그다음에 금리도 0.5%포인트 빅스텝을 밟을 거고 네. 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겹쳐지면 어떤 불안함이 있을까라는 게 있는 건데 현재 연준의 얘기를 어느 정도 종합을 해보면 물론 이제 그때 가봐야지 됩니다. 왜? 네, 네. 4월, 5월 달에 뭐 지표라든가 이런 걸 보고 고민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연준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연준 의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현재 늦었기 때문에 빅스텝을 밟을 거는 같은데 QT는 5월이 아니라 6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라는 게 시장에서 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있었던 물가 지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점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죠. 첫 번째는 지난달에 유가가 120달러 했었었는데 이번 달에는 100달러 또는 100달러 언더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분명히 레벨 자체가 굉장히 다운이 돼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원유 시장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뒤에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8%로 최저치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네.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굉장히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살 떨리는 상황이 온 거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유가를 낮춰보려고 네. 모든 수를 다 쓰고 있죠. 전략 비축유로 방출한 것도 그렇고 에탄올 섞어 쓰는 거 이 네. 얘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유가를 낮출까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기서 유가가 더 오를 조짐이 보이면 네. 더한 것도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자, 그 더한 게 뭘까요? 유전 개발시키는 거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한 부분을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당선되는 게 중요한 거지 국가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책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네네. 농담이 아니고 아니 네. 내가 정권 뺏기고 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거기에 대한 포석도 깔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환경 주제를 조금 완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어쨌든 우리가 느끼는 건 딱 하나죠. 유가를 낮추려고 모든 수를 동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임계치에 와 있구나. 여기서부터 자꾸 큰 얘기들, 전략 비축유부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여기서 더 올리지 않으려는 굉장히 큰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이거 외에도 중고차 가격이 두 달 연속 하락을 한 부분 이것도 물가에 차지했던 부분이 굉장히 컸었던 거고요. 또 여기에 해상 운임도 생각보다 반락을 크게 하고 있는 점들 많은 점들을 고려하면 자 물가가 많이 빠질 거다는 모르겠는데 3월이 정점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는 데 대해서는 많이들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에 제가 지난주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 예컨대 QT 양적 긴축을 시작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료도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5월부터 미국에서 이민자를 받기 시작을 하니 네. 이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면 임금 상승률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보게 되는 건 뭘까요? 예, 물가 상승률이 정점일 가능성이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긴축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면서 시장의 반등세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많은 댓글을 봤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런다고 해서 시장이 바뀌냐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10대 맞을 줄 알았는데 7대 맞은 거야. 되게 기뻐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맞는 건 매한 가지고 아픈 건 그런 건데 워낙 많이 맞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보니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정도. 현재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추세를 논하기는 이른 시장인 거죠. 베어마켓 안에서 약세장 안에서 뭔가 우리가 안 좋았던 것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올라오는 시장에 대한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지 않으실까라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네. 이것 좀 한번 또 해주시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시장이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종목별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꽤 길어지는 게 현재 시장에서 보여지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침체가 올 것 같느냐에 대한 고민이 일단 필요해 보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기사 말고 그림입니다. 예. 예. 그 그림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미국 펀드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 기준금리에 있는 콜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장단기금 역전차 이런 건데
잘 보시면 요거는 경기 침체고, 자, 경기 침체됐었을 때 공통점들이 보는 게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다가 인상을 중단을 하죠. 그리고 내린 다음에 오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통계로 볼 때, 네. 통계로 볼 때, 야, 양단계 금리가 역전되고 언제 경기 침체가 와? 뭐 13개월에서 20일 사이더라, 21개월 사이더라 라고 하지만 그렇게 굳이 볼 필요가 없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게 그 시그널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모습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도 뒤에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6개월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7개월이 될 수도 있고 예상보다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연준의 생각이 바뀔 때가 네. 사실 침체가 곧 임박할 거라는 걸 미리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겁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경기 침체가 임박하지 않은 거죠. 누가 보더라도. 네. 왜냐하면 통화정책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6개월 뒤에 반영이 돼요. 실제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실제 내리기 시작한 다음에서도 침체가 오는 거니까 네. 우리가 굳이 내리는 것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중단을 했어 라고 하면 일단 시그널을 어떻게 보면 돼요? 금리를 못 올려야 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이때부터 돈을 빼시면 경기 침체에 따른 시장의 큰 하락은 피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림을 보여줄 때는 장단금리가 역전이 되고 침체가 언제 와까지만 보여주셨을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를 그려놓고 보면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장단기 금리 그런 거 다 빼놓고 기준금리만 놓고 보면 결국엔 기준금리 상승세가 정지가 됐었을 때가 정점이었더라. 그리고 실제 그 뒤로도 인하를 시작한 다음에 침체가 왔으니까 네. 우리는 조금 더 먼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금처럼 계속 더 한다라고 했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더 이상 못한다라고 할 때부터는 사실은 시장에서 빠져나올 준비를 하시면 네. 우리가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 또는 이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네.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시장에서도 너무 논란이 있지만 맞지도 않을 언제 있지도 않을 몇 개월 뒤일 건데에 대한 고민을 미리부터 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제임스 블러드 총재도 지금 당신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경기는 상승진지 얼마 안 됐어. 정점도 아니고 생각보다 오래 갈 건데 지금부터 침체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침체는 예. 아무튼 지금은 당장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면은 금리를 아무튼 지금 올리는 지금 초입에 있고 이제 빅스텝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구간에서는 보통 어땠나요 시장이? 사실 빅스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QT가 같이 있었던 적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었죠. 그래서 대부분 저도 많은 매니저분들 또는 여의도에 있는 그래도 저보다 조금 훌륭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 모르겠다는 답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같이 합쳐지는 거니까. 금리 빅스텝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QT에 대한 두려움은 생각보다 모르겠다. 왜냐하면 같이 있는 거니까 돈을 직접 빨아들인 거니까 얘기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재미있는 건 QT를 하게 되면 재미있는 게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가 벌어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해소되죠. 네, 그렇죠. 사실은 돈은 네. 더 빨아들이는데 네, 네. 경기에 대한 둔화 신호는 또 해소가 되는 그렇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속단하긴 이르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변화 또는 방향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브레이너드 총재도 그걸 우려해서인지 현재 우리가 하는 50BP와 빅스텝을 한꺼번에 처음에 먼저 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 먼저 빅스텝을 먼저 한번 해보고 시장의 반응을 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또 이미 우리가 하는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면 실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떨어질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에는 빅스텝이 아니라 0.25하고 QT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셨다시피 한 달 안에 이렇게 전망들이 확확 바뀌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사실은 불합리하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연준이 우리한테 줬던 이 겁은 이미 볼륨이 1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올릴 대로 굉장히 올려 있어요. 그러면 야 여기서 물가가 더 오르면 더 긴축할 수도 있잖아. 그건 의미가 없는 게 이미 그 정도 되면 시장이 뭐로 간다? 침체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예. 그럼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금리를 실제로 연준이 내리기 시작하면 좀 많이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그 스텝부터 슬슬 걱정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전처럼 시장이 예전 같으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피해도 늦지 않은데 음흠. 요즘은 이미 시장의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미리 대피하는 성격들도 있다라면 실제 우리가 예전에 있었을 때 대피하면 늦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음흠.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립니다 할 때가 오히려 그때부터는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발을 빼야 되는 네. 그런 시기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시그널 자체가 여기서 더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정말 크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미 이것 때문에 망가질 조짐이 있어서 내가 중단합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주는 시그널은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한테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금리 인상기 때는 시장도 어려운 것도 맞고 변동성도 크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은 지속적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매매가 어려운 것만은 분명해 보이지만 네. 그래도 이 구간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뭔가 할 게 생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요 다음에 이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시장이 좀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해서 오늘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2년물, 10년물 역전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뭐다?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날 때가 굉장히 무서운 거더라.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때 시장이 네. 꺾인 사례는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네. 게 우리한테 주는 아이디어가 아닌가. 네. 다만 최근에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가 빠르게 역전됐었던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블러드 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무슨 네. 얘기냐. 우리가 두 스텝이나 늦은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오판했고 원래도 늦었고 그걸 만회하려고 세게 지르다 보니까 2년물이 급하게 올라와서 역전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마 일전에도 어떤 분이 나오셔서 말씀한 걸 저도 들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저도 동일하는 게 뭐냐면 10년물도 같이 올라갈 때 침체는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10년물이 누울 때 2년물이 교차될 때 침체가 왔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10년물도 올라가는데 2년물이 더 세게 올라간 거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경기 침체를 너무 빠르게 논의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안 온다가 아니라 네.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오기 전에 피할 수 있는 시그널은 이런 걸 보시면 충분히 참조가 될 거다. 네, 혹시나 이제 만에 하나 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어떤 타이밍, 그 금리 인상을 멈추는 타이밍. 그러니까 연준이 혹시 실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는 많아졌죠. 네. 예, 많아진 이유가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을 굉장히 그 많이 봤는데 그런데 사실 연준이 되게 실기했었을 때 공통점들은 뭐냐면. 연준도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나왔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나왔을 때는 연준의 실수라기보다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것까지 우리가 다 전망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판단을 합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전쟁도 안 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났고 전쟁이 빤히 끝날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진 거잖아요. 지금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처음에 우리가 오미크론 이거 팬데믹 터졌을 때도 처음에는 야 이게 사스하고 비슷해라 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갔고 미국 정부가 코로나가 터진 첫해 9월 7일자로 해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거라고 봐서 그때 우리가 보조금 중단할 거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델타가 해서 더 번졌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사례를 감안한다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결국 이걸 통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때부터가 정말 돈을 다 빼야 될 때가 아닌가.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종목별로 매매 대응을 하는 게 맞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첫 번째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애프터 코로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시장에서 지금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종목별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흔히 얘기해서 리오프닝 뭐 이런 거요? 네. 내구재는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죠.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는 건 PC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지금 다시 커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빠진 것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정확하게 최근에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빠진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은 애널리스트한테 여쭤보고 왔습니다. 정말 왜 빠지니? 했더니 두 가지 답이 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점이니까 빠졌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는 자동차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냐면 자 미국에서 자동차 지금 살려고 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서너 군데 걸어두는 거죠. 포드에도 걸어놓고 크라이슬러에도 걸어놓고 GM에도 걸어놨어요. 근데 금리가 올랐어. 근데 나는 살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취소라니까 한 대가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몇 대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석 대에 서너 대가 도로 취소가 되는 거예요. 어라 이러다 보니까 쭉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계세요. 그 얘기가 사실이면 사실 자동차도 생각보다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 저희들도 더 데이터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지만 어쨌든 내구재에 대한 사용이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저 이전처럼 살려고 안 하는 것 같다. 정점이 온 것 같다.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는 인터넷 관련한 쇼핑센터와 오프라인이 있는 센터와 지금 차별화되고 있는 것들 그것들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리오프닝 아는데 왜 그래가 아니라 아는데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더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제가 지난번에 원래 예전에 제 기억 속에 스위스라는 데를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놀러 가면 지금 가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코로나 이전 때는 200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비싸서. 300만 원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최근엔 보니까 싸게 가도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량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뭔가 리오프닝에 대해서 되게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제가 좋아하는 탑건이라는 영화가 5월에 드디어 개봉이 됩니다. 탑건이요? 탑건 2. 아, 그 80년대 영화 아니었어요? 80년대 영화인데 지금 2가 이제 나왔습니다. 탐 크루즈? 예, 할아버지가 돼서 나왔고요. 크루즈 자체가 또 나와요. 탐 크루즈가 나오죠. 탐 크루즈가 안 나오면 탑건이 아니죠.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안 보실 건가요? 자, 그러면 안 극장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동안 미뤄졌던 대작들이 지금 3년 이상 한 번 대작이 하나도 못한 거잖아요. 네. 그 대작들이 한꺼번에 터지면 아무리 내가 집에서 좋은 넷플릭스를 봤다고 하더라도 아, 이제는 영화관 가서 보고 싶은 욕구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중요한 건 영화가 3년 동안 묵혀있던 거다 보니까 대작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오프닝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화장품 이런 거 얘기하는데 향수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마스크를 벗으면 마스크를 벗으면 화장을 예쁘게 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도 또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성형도 좀 해야 되겠죠. 네. 남들이 볼 거니까 그동안 숨겨왔던 거 강도도 아닌데 그동안 마스크 다녔잖아요. 그것만 있을까요? 이제는 향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냄새라는 거. 이제는 이걸 벗었으니 향수도 많이 쓸 거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3G를 한번 엮어서 리스팅만 볼 게 아니라 아 이런 것까지도 깨알같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이거 위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이 침공과 관련한 부분들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 이거로 피해를 주는 건 인플레인데 이걸로 해서 바뀌는 세상에 대한 베팅이 생각보다 많이 강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미 어느 정도 고착화되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출구 전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훨씬 더 사람들이 아 이게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실제 끝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려지는 큰 그림은 변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나왔던 뉴스 한번 봐볼게요. 네. 우리가 하는 핀란드가 갑자기 나토 가입을 하겠대요. 그렇죠? 맞습니다. 스웨덴도 나토 가입을 하겠대요. 네. 자 우리가 알고는 노르웨이도 나토 가입을 하겠대요.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선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이 3국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걸 아는 분도 드물었을 거예요. 그냥 야, 유럽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가입한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의외로 많은 국가들이 가입을 안 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함과 동시에 무엇을 갖겠습니까? 이제는 군사력을 갖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한두 국가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이제 군사력을 배양을 해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겠다라는 계획을 처음으로 세운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그치지 않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싸울 때 무기 체계가 변한 건 맞죠. 탱크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거 맞죠.
전투기 많고 탱크가 많은 게 주가 아니라 그걸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있음을 보게 된 거죠. 마치 뭐냐면 1차 대전 때 제일 사람들이 군인들이 심혈을 기울였던 게 전함이라는 거였었습니다. 배를 크게 만들어야 돼 라고 했었던 건데 이 전함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항공모함이 나오면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 항공모함이라는 것도 공대공 미사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위협을 받기 시작한 무기들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계속해서 시대는 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훌륭한 탱크들이 그렇죠? 요거 하나 가지고 끝장이 나는 거고 그 전투기들도 이런 미사일 하나를 끌어 날 수 있다고 보면 이 국가들이 선택하는 게 뭘까요? 인구도 작은데 대규모 병력을 가지려고 하진 않을 것 같고 효과적으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방어력을 가질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춘 게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방산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열 국가가 안 돼요. 무기를 만드는 국가가.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탑5 안에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국가예요, 생각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더라. 당연히 나토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중심이니까 지상군은 미국을 믿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제는 가스에 대한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되는 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주들 같은 경우 움직이는 것도 이례적인 움직임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건 아마 우리 김 이사님께서도 요즘 여의도관에서 그랬지만 매니저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동의를 하고 계셔서 아, 이 움직임 실제 향후에 실적 개선과 관련해서 예상보다 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 에그플레이셔 관련된 농산물과 관련해서 자 에너지는 그래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는 러시아 거 안 쓰면 사우디 거 쓰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신 농산물은 한 번 안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음 분기 나오기까지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시장의 배팅이 예상보다 크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혁명 관련주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더 웃긴 건 이쪽입니다. 아까 했던 내구재도 다 안 되는 게 또 아니죠.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 애플과 구글이 좀 나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TSMC도 발열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 이번에 삼성전자 폰에 들어갔던 그 AP는 삼성전자의 잘못이 아니라 TSMC도 똑같았다. 이렇게 보면 퀄컴의 설계가 잘못된 걸로 현재 모든 것들이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무죄, 퀄컴이 잘못했어라는 쪽으로 가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퀄컴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네. 안드로이드 쪽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에 대한 수요가 줄고 애플 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면 애플 진영과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나누어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애플만 붙으면 잘 올라가고 그렇죠? 네. 구글 쪽 얘기만 나오면 빠지는 그래서 같은 IT 안에서도 어느 진영에 부품을 대고 어느 쪽에 장비를 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갈리고 있는 모습들도 달라지고 있다. 혹자는 애플 얘기 나오니까 얘도 에그플레이션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로 시장이 그렇게 많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나 종목들 보면 네. 일시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생각보다 큰 추세를 형성하는 기업들도 대단히 많았다라는 거죠. 다만 네, 네. 그 기업들이 초대형주는 아니었던 거죠. 네. 삼성전자가 아니었고 하이닉스가 아니었던 것뿐이지 그거하고 자동차만 빼고 놓고 보면 네. 생각보다 시장이 나쁘지 않네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네. 시장을 놓고 볼 때 초대형주들이라는 게 우리가 우량주를 알고 계시고 실제 좋은 기업들이지만 이제는 기업들 다 하나 뜯어서 IT 내에서도 뜯어서 이 기업은 어디다 뭐하고 해서 전부 다 개별주로 바라보시고 네.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그래도 괜찮지 않은 좋을 수 있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이제 어렵다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어렵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하나의 어떤 트렌드나
그 섹터를 정해놓고 쫙 가면 좋은데 그 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섹터 단에서도 굉장히 갈려버리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 어떤 개별 종목을 이제 섹터 단에서 픽할 때 좀 그런 어떤 좀 노하우를 조금 공유해 주시면은 뭐 사실 뭐 훨씬 더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기 아유, 때문에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요즘은 네. 일단은 깊게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이제 매크로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공부를 줄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지식보다는 네. 한 업종에 대한 정확한 지식. 예. 그리고 네. 기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보셔야 되고요. 네.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신문을 보시면서 잘 안 보시려고 그래요. 네. 뭐냐면 제목만 보고 쓱 넘기는데 밑단까지 줄쳐서 읽으면 해법들이 나와요. 지금은 그래서 많이 하는 것보단 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와 있고 네. 이거 왜냐면 올라간 거 보면 다 이해가 되네. 그러네. 충분히 이게 가능했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려면 이제는 매크로보다도 종목 단으로 내려와야 되고 네. 이걸 위해서는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에서 많이 네.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서 그동안 워낙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네. 매크로에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 사실 에너지를 엉뚱한 데 낭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크로를 보지 말자가 아니라 그거는 네. 제가 볼 땐 20도 안 보셔도 이제는 될 것 같고요. 네, 중요성은 어떻게 있는지 네네. 어차피 또 여기서 좋은 분들이 또 나오셔서 많이 강의해 주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저도 존경하는 분이죠. 우리 김영익 박사님 같은 경우도요. 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김영익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내 현재 가지는 모델이 되게 잘 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수출입 데이터가 제일 잘 나와요. 빠르게. 네네네네. 그럼 여러분들 그 수출입 데이터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삼양라면 같은 거죠. 네. 우리 김이사님도 그거 아실 겁니다. 그죠? 숫자가 확실하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깨알같이 가서 조금만 부지런 떨면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거 확인하시는 것도 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면 자 모델이라는 게 원래 맞을 수가 없는데 모델이 요즘 잘 맞죠.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거든요. 경기 사이클이 복원이 된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알고는 경기 사이클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게 네. 사실 지난 10수년간 없었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나와서 이것도 네, 한번 네, 자세하게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없었는데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모델의 정확성이 더 정교해진 겁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가지고 있지 않는 수출입 데이터를 한 달에 두 번 발표하고 네. 그것도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발표하다 보니 선행성이 굉장히 강해서 유의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네. 전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어떻게 활용하냐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나와서 매크로는 더 전망을 해주시겠지만 네. 우리는 이제 본연의 임무로 들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장에 들어가서 네. 어떤 기업을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한 고민을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네. 아마 많은 투자자들 힘든 게 뭐냐면 망설이다가 못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시장도 불안한데 저렇게 올랐는데 내가 따라가야 돼라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생각보다 조금 더 과감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네. 그 과감함은 무모함이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깊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10개 기사 제목을 훑는 것보다는 한 기사라도 정확하게 끝까지 읽는 게 더 중요하다. 네. 네. 자, 우리 이선엽 부장님과 함께 오늘 목요일 저녁 했고요. 아, 조만간 다시 또 오시는 날 그 뒤에 이야기들 한번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